저는 보아즈 컴퍼니 대표이자 문화기획단 위아 대표 유정재라고 합니다. 단체 소개를 두 가지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보아즈 컴퍼니는 일상 속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단체이고요. 네, 저희 나랑 노래 듀오 프로젝트는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청소년에게 집중되어진 프로젝트인데, 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체험과 동시에 공연이 주는 감동을 통해서 많은 성취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작년에는 역시나 사실 이제 코로나라는 게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만들어진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이 나랑 노래해듀오 프로젝트가 작년에 되게 큰 성과를 이루고 청소년들이 되게 좋은 경험을 해서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기획되어진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연에도 말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첫 번째로 감동을 얻고, 그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함으로 이 청소년들을 또 초대하면서 그 두 번째 청소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감동을 전파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사실 좋았다 어려웠다보다 인상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기획 단계에서 없었던 내용들을 추가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청소년들끼리 공연을 만드는 내용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카메라로 촬영 하나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연을 보셨을 때도 아이들끼리 막 티키타카 하는 모습이 되게 좋으셨겠지만, 그때는 애들끼리 막 춤추고, 주토피아라는 노래인데 막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끼리 뛰고 막 호흡하고 이런 모습이 진짜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공연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주 안정적으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라고 관객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는 공부만 하면 안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대학 입시를 넘어서 자기 전공을 뒤바꾸는 사례가 70%가 넘어요.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음악에 국한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술에 국한되어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 다음에 놀이문화가 그냥 게임, 노래방 이거에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는 걸.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보컬 트레이너 겸 보컬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진우 학생을 보컬 트레이너와 이제 보컬 트레이닝과 이제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트레이너로서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요. 진우라고 하는 학생은 이제 안산에 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작업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밥도 먹고 교류도 하면서 레슨과 이제 그런 삶도 나누고, 일단 그런 식으로 좀 교류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성인이 돼서 거의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학생 시절 때부터 음악을 정말 해보고 싶었고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환경이나 그런 상황, 여건들을 좀 갖지 못했고, 또 이런 자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몰랐던 터라 좀 그런 제한의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돼서 음악을 시작하고 현재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걸 듣고 그 어린 날에 또 저와 같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보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살 이진우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낙하산으로 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현성쌤이랑 어떤 여자친구인 학생이 원래 현성쌤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좀 이게 안 되게 돼서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위아도 있었고, 이제 정재쌤께서 저도 제가 노래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걸 아셔가지고 저한테 자리를 이렇게 주셔서 제가 정재쌤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이문생을 배웠습니다. 제가 영상팀으로 이렇게 했었고, 영상으로 갈라다가 이제 노래라는 걸 다시 접하게 되니까 혼동이 오는데, 그거를 선생님께서 잘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무너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제 인생을 배운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자리를 더 주는 걸로. 저는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 경험을 한 자와 경험을 안 한 자는 좀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에게 무조건 자리를 주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예술학과를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레슨하는 일하고 예술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아영입니다. 저는 혜인이 이제 담당 선생님으로 맡아서 일을 했고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는 작업이나 혜인이랑 같이 곡하는 거 위주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연습실이 있는데 그 연습실에서 대표님이 불러서 좀 같이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아이들이랑 공연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같이 하게 됐고요. 전공이 이제 뮤지컬이어서 이렇게 실용음악 쪽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혜인이가 워낙 잘하는 학생이었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좋은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혜인이고 상록고등학교 1학년을 재학 중입니다. 처음에는 SNS를 보고 이게 있는 걸 존재하는구나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생각을 물어봤는데 그때 그 친구가 여기에 있는 선생님이랑 친구 한이나랑 좀 친해가지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청하게 됐습니다. 약간 1:1 이런 식으로 좀 전문적으로 노래를 배운 적은 처음이었고 이런 식으로 공연이라고 하긴 조금 그런 데를 했었는데 공연이란 걸 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